그 미친. 자, 백반 시키신 분 우리 집으로 가자. 이거 어디예요? 바다가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원래 장스타는 반전의 반전이잖아요. 바다에 온척을 하면서 탐탐해서. 아, 근데 저 투썸 가기로 했어요. 안 돼요. 난 투썸 간다. 힐링 여행을 준비했어요. 돈 주시나요? 속세에서 벗어나 자급자족을 하고 힐링을 하라. 진짜 또 개소리시네요 진짜. 야 진짜 진짜 저게 캐네? 그니까 다 채워야. 차라리 때밀게요 이걸로. 이 구멍을 호미로 파다 보면은 조개가 나온대요. 부작위로 한번 파볼게요. 갈매기를 잡는 게 빠르지 않을까? 갈치를 해먹는 거야. 갈매기 치킨. 개치렁이 잡았어요. 개치렁이. 어디 있을까 나 조개. 어! 어! 송개 송개 송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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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! 그거 봐봐, 잡았지, 이거 새고 살아있죠, 살아있죠? 딱히 별 필요가 없겠는데? 이 정도면 뭐 거의 그냥 영종도 주인이지. 아들아! 조개가 없어? 빈 껍질만 있어, 근데? 네, 매니저 형을 한번 섭외하고 싶습니다. 3단 매니저! 2천은 내 거다! 떠나주세요! 이현빈! 현빈 한번 믿어봐! 현빈 바라보리라! 잡은 연락하세요. 잡은 크게 소리 질러주세요. 조개 조개! 마음이 편하네. 신경 한마디 해주세요. 새해 멤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? 사랑스럽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. 그렇게 쉽게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되세요. 그런데 뭐 많잖아요, 잡을 때. 너 한샤도 뭐 했냐? 너 한샤도 뭐 했냐? 너 한샤도 뭐 했냐? 아니, 누구는 10분 만에 잡고 나는 지금 이거 1시간 넘게 이러고 있죠. 조개 껍질만 나오지 않나? 더 놀리려고 옆에서 열심히 잡고 있잖아요 지금.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저한테 복수하려고. 이거 오다 빠져. 자꾸 이게 안 잡혀서 짜증. 제 머리 위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되니까. 이화 때 회사분들이 저를 보는 느낌이 저런 느낌이었을까요? 필드 잡히지 않는. 근데 계속 야구를 보는 거예요. 준비 시작!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. 들어와 새끼야! 들어와 새끼야! 개포를 다 마치고 캠핑장으로 왔는데요. 텐트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사장님께서 알려주셨어요. 탁 A자로 세운 다음에 탁탁 하면은 탁 된다고. 어 근데 이게 뭐야 잠깐만.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. 잘하고 있는 거죠? 소리 없어 일어줄게. 아 아, 좀 망치되고 있으니까 좀 4.8로 같지 않나요? 총각 여기 그게 살인사건이 자꾸 난데. 아 그래요? 아 안에 있어요? 어, 그 총각 여기 와서 총각이 좀 지켜줘. 아 네. 망치는 여러분 텐트 지을 때만 쓰시는 겁니다. It's alright. 우리 집으로 가자. 또 그냥 들 수 없잖아요. 네. 뭐 또 뭐 해야 되나요?
꿀팁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개 고생을 시키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재료들을 다 받아왔거든요. 장스타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요리 실력을 한번 여러분들께 뽐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조개는 진짜 직접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. 필요할지 않은데요? 아, 뭐 당연하죠. 뭐 이 정도야 뭐. 자, 얘들아 샤워하자. 오, 거품이 나네 아직. 먹어도 되려나? 흥흥흥 흥. 옛날에 감자돌이 안 봤어요? 감자돌이? 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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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돌이 내일이면 나 소원이로 고구마 돼 있을까? 감자 뭐 봤니?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? 시장 가시면은 이제 어머님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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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자 백반 시키신 분 장스타. 위생 안 지키시면은 백종원 선생님한테 혼납니다. 그러면 돼주 안 돼주? 안 돼주. 깔끔해야 돼주. 자 이렇게 바로 그냥 사정없이 칼 등 대고 그냥 너 뭐 잘못했어 장스타 재미없어요. 자 이제 소금 간 이 정도만 넣었어도 이제 간이 웬만큼 맞아요. 왜 안 짜지? 더 넣어야 되겠네. 아직 신 거야, 아직 신 거. 야, 원효 대사다, 원효 대사. 야. 오늘 날씨가 근데 되게 진짜 좋아요. 딱 캠핑하기 좋은 날씨예요. 버섯을 내가 안 넣네, 버섯을. 버섯 다 들어갔나? 어우, 모래가 왜 이렇게 많아, 여기는? 내 생각에 근데 이거는 버섯이 맛을 자주 유지할 것 같아, 딱. 아, 역시 버섯 들어가니까 맛이 확 달라지네. 팔각살 너무 들어갔어요? 감자랑 고추랑 마늘이랑 소금이랑 후추. 고춧가루 살짝. 그 미치. 너 어떡해? 지금 넣으면 늦지 않아요. 그럼 갯벌을 왜 간 거야 오늘? 어때? 미쳤어요. 미쳤습니다. 이거 그냥 이 상태로 프랜차이즈 장칼국수 또 하나 내면 끝냅니다 그냥. 형 일단 감자만 먹어봐도 게임이 끝났어요. 좀 뜨거우니까 시켜드릴게요. 하나 둘. 이제 면까지 다 익었으니까 너 먹어 너. 아니 형 한 입.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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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, 맛있다면서요? 누가 먹어야 돼 형? 아이 형 다 좋자고 하는 건데요 뭐. 짠.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. 이거 맞아?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. 지금 시간에도 오로지 우리만을 생각하고 계신 우리 우상범 아버님. 내 자식들 춥진 않을지, 내 자식들 배는 안 고플지, 내 자식들 분량은 잘 뽑고 오는지 매 순간순간 오매불망 우리 장스타 임직원분들을 생각하시는 아버님. 지금 이 시간에 잠시나마 감사함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시다. 작두 장군님! 혹시 오늘 네네. 누구한테 가장 고마웠나요? 오늘 누구한테 가장 고마웠냐고요? 오늘 지나쳤던 모든 분들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분들이 아닐까. 이 촛불처럼 촛불 전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모실게요. 네. 눈을 감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세요. 손을 잡아주세요. 발을 맞대면 안 될까요? 차라리.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. 서로의 체온이 어떤가요? 따뜻합니다. 차가운 것 같은데. 오늘 함께한 우리의 추억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웠던 점을 말해봅니다. 근데 눈은 계속 감고 있나요? 감아주세요. 오늘 사실
제가 늦잠을 잤어요. 직접 숙소까지 안까지 들어가셔가지고 저를 깨워주셔서 오늘 이 힐링 캠프를 참가할 수 있지 않았나. 감사합니다. 오늘 잠도 많이 못 자고 왔는데 촬영 너무 잘 해줘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. 개굴 개굴 개굴. 오늘 촬영에서 느낀 점이 뭔지도 하나씩 말해주세요. 뭐지? 지금 뭘 하는 거죠? 웃지 마시고요. 오늘 촬영하면서 느낀 점 혹시? 아, 느낀 점. 네. 장준이를 본 지 벌써 이제 1년 벌써 넘어가는데 볼 때마다 새롭다라는 느낌? 요즘 들어 더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내년엔 이게 감당이 될지 모르겠어요. 사랑해요 형. 정말 사랑해요 형. 사랑한다. 네 고맙고요. 짠하시죠. 이봐.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했어? 알림 설정도 안 했다고? 에라이!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한 사람 잡으러 갑니다.